자, 그러면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2016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여자 신인상입니다. 수상자는요? 축하드립니다. 김승혜 양 축하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, 축하드립니다. 김승혜 양 축하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김승혜 씨는 개그 콘서트 세젤예 나타나 빼박 텐트 코너에서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미녀 개그우먼으로 활약하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김승혜 양 축하드립니다. 예. 너무 예쁘네요, 오늘. 아, 요즘 개그우먼들이 예뻐요. 예.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 공주 느낌. 안나 공주. 예. 네, 네. 자, 소감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? 축하드리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. 안 울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, 엄마 아빠, 사랑하는 동안이 너무 고맙고, 목소리가 신게 아니고 원래 이래요. 이해해 주세요. 정말 제가 가진 거에 비해 가진 거에 비해서 참 주위에 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 상을 받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. 먼저 아빠같이 항상 잘 챙겨주시는 이승희 선배님 감사드리고요. 세젤의 유민상 선배님, 송중근 선배님, 이무일 선배님, 송하모 선배님, 수지 선배님 너무 감사드리고, 캐릭터가 맨날 안 나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항상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요. 빼박캔트 장군 선배님 항상 놀리시고 너 신인상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 신인상 받았어요. 선배님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하고, 뭐 언니처럼 잘 챙겨주시는 박소라 선배님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개콘 제작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, 사실 제가 개콘 다시 시험 봤었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떨어지면은 개그맨이 개그맨 안 하고 뭘 했을까라고 많이 생각했는데요. 너무 그때 뽑아주시는 김상미 감독님, 박지영 감독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제가 개콘 무대에 진짜 어려웠는데요. 이렇게 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너무 길지만 네, 죄송합니다. 한 단계씩 발전하는 승희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9년 만이래요. 그러게요. 9년 네. 만에 신인상이니까. S본부에서 옮겨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. 네.